그냥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, 선생님. 여기 하실 때 이렇게 귀퉁이부터 내려오셔야 돼, 이거를. 귀퉁이부터. 네, 왜냐하면 여기 펴줘야 돼가지고. 그리고 유의할 게 네. 풀이 치덕치덕 많이 발라져 있으면 안 되고요. 오면? 네. 너무 두껍지 않게? 비단에 올라와요. 이제 풀이. 아, 그림 바깥으로 한다는 거죠? 앞쪽으로? 최대한. 얇게? 네. 풀 성분이 좋으면 좋겠죠. 이렇게 잘 고이지 않게 네. 익어주고. 이쪽을 이제 한쪽을 떠요 이렇게. 네? 한쪽을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. 아~ 이렇게 해서 아 여기 풀. 아 요거 좀 떼주실래요? 보이세요? 예. 네. 예 네? 네, 손톱으로 긁어서. 예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. 네. 내가 좀 빳빳해서 보통 막 시멘트에 문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해줘요. 이렇게 해서 처음에 아주 조용한 제가 재단을 잘 해놨는데 두 번 안 한다고 생각하고 네. 하셔야 됩니다. 특히 가생이는 잘 아, 그래서 탕탕이 되시나요? 그리고 지금 비단 이렇게 살짝 물렸는데요. 네. 유격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. 다시 뜯어서 제대로 붙이지 마세요. 네. 그림이 찍은 네. 네. 탕탕 여기를 탕탕하면 안 돼요. 네. 네. 다시 해놔. 그래서 탕탕 얘를 여기다 붙여야 되잖아요. 이 풀을 제가 재단할게. 가세만 붙이는 거예요? 네네네. 가생이만 그림이 그림 바깥에만. 찢어내야 되겠다. 조금만. 아... 잘 찢어져서 다행이야. 얘를 예. 뒤로 이렇게 하고 여기 바닥에 붙은 게 하나도 없는 게 중요해요. 예. 여기에 아... 뗐을 때 예. 잘못하면 예. 이 그림이 바닥에 복제가 돼 있어요. 아, 네. 그런 뜻이에요?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이 배접판도 되게 고급스러운 좋은 걸 필요.
이런 거 하죠. 여기를요 이제 감아 돌 때 네. 빡빡 당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. 아, 안 당기라고요? 네. 빡빡 당기면 네. 이제 오글오글해져요. 말 때 이제 아. 어디를 먼저 붙일지 머릿속에 이렇게 손으로 그림 만지지 않게 아, 최대한 네. 유의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네. 여기를 막 당기면 안 된다는 거죠? 네. 살살살 그렇죠.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고정만 하는 거죠. 네, 감아서 이렇게 보여요? 네, 보여요. 네. 접어서 뒤로 잘 감고 보이세요, 선생님? 네, 보여요. 이쪽도 접으면서 이끌어. 네, 네, 네. 잘 귀퉁이를 다 접어주시고. 모퉁이 네. 막 돌린다고 싹 당기시면 안 돼요. 여기를 네, 살살살 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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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 네. 손으로 감으로 대충 마르셨잖아요. 네. 바닥에다 여기를 통 놓으면 안 되겠죠. 아, 예. 이렇게 살짝 모퉁이로 해서 원래 이 붓은 처음부터 이렇게 탕탕거리기 위해서 나온 붓이에요? 네네. 시장 붓이 아니라 고정시키는? 네네네. 아. 여기를 안 했나요? 네. 됐나요? 다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주시면 돼요. 끝이에요? 네. 끝? 네. 끝.